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 좀 어려운 문제예요, 그죠? 그렇죠. 왜냐면 근데 좀 시대가 또 옛날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말이에요. 있어요. 뭐 먹고 살아? 예. 아니 일은 우리가 얼마 이제 못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남은 생이 많은데 그걸 맨날 까먹어야 되는데 얼만큼 벌어놔야 까먹을 수 있냐? 그러니까요. 요즘은 옛날보다 10년씩은 다 젊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뭐 70대나 50대, 30대, 20대, 10대가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제가 10대하고는 못 어울릴 것 같아. 아니 그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. 브레이크를 걸지 마세요. 잘못했어요. 빨리 대답하느라고 그랬어요. 그게 뭔가면요, 이제 영화를 보러 가도 10대들도 있고 50대들도 있고 같이 있더라는 거죠. 이제 문화를 같이 공유하더라는 거죠. 맞아요.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. 애들만 놀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네요, 그죠?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그죠. 정말 정답이신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. 연기는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? 나 대사 외워서 민폐 안 끼칠 때까지. 그럼 자꾸 NG가 나면? 그러면 못할 것 같아.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나 자괴감이란 단어 싫은데 쓰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 민폐가 안 될 때까지. 나한테 밥을 더 먹는 젊은 감독들은 꼭 그런다. 뭐 나한테 하는 약속 이 다음에 보답해 주겠다. 뭘로 보답해 주냐. 뭐 이제 아줌마가 선생님이 되시는 벽에 이렇게 똥칠할 때까지 그냥 나와 앉아 계시는 것만 하고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 네네. 근데 지난번에 무슨 연속극을 주는데 대사가 입에 모터를 달았더라고. 그게 무슨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돈을 준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날 너무 웃게 해주겠다가 이거 뭐 맨날 외워야 돼. 맨날 뭐냐? 이제 못하고 그런 대사가 많아요. 근데 참 유난히 대사가 많으신 거예요. 네. 그죠? 제가 어느 감독 보러 그랬어요. 네. 작가들끼리 연판장을 돌렸나? 대사를 주면 대사를 주어서 주면 주는 대로 다 하더라. 네. 이러더니 또 그 감독이 더 있자. 그럴지도 모르지. 네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죠. 다 그러니까요. 하시니까. 그러니까 누가 하시니까.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. 네. 너 이럴 때 NG를 막 팍팍 내. 그래야지 다시는 대사가 많지 않지. 이걸 다 해내면 준다 이거야. 근데 그건 내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못 내겠으니까. 그래요. 아니 근데 또 대사가 없으면 섭섭하지 않아요? 그럴까? 네. 그럼 연락할게요. 연락하시면 대사 적당한 역할 넘어지면 달려고. 그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저는 어떤 의미로는 다 이뤘을 거예요. 왜냐하면 배우로서 꿈이 크지 않았어요, 애당초. 나는 어렸을 적에는 그냥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됐는지 그랬었고 그다음에 한 10년 쉰 다음에 나와서는 이걸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가 있었고 그때 소망이 그거였어요. 아 나도 이렇게 배역이 들어오면 내가 골라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겠다 그랬어요. 그때는 내가 뭐든지 다 했으니까 네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바쁘거나 힘들면 못하겠다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. 그러면 나는 꿈을 다 이룬 거죠. 뭐 난 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. 이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이뤘어요 지금. 그래요. 제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한데 행복이란 뭡니까? 막 아파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아프지만 않았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. 근데 다 그러니까 그때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행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네네. 나는 지금도 어떨 때 진짜 또 불행할 때 많거든요. 네네네. 내가 불행하다 그러는데 그럴 때 내가 자꾸 나한테 얘기해요. 너 배역 없어서 그렇게 배역 받고 싶어 할 때가 언제였는데 지금 너 배역 받으면 거절하면 행복한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그래 나 지금 행복한 거지 그래요. 그래요. 그럼 참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. 그죠? 나 일리 없는 말 안 해요. 실컷 웃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 저 힐링 됐어요? 네, 네 정말 진짜 힐링 됐어요. 넉넉히 들었어요. 아, 제가 나름 네. 준비한 게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보세요. 제가 드린 선물이에요. 네. 제가 드린 뭐예요? 선물. 네. 네. 열어보시면 됩니다. 야. 야. 나 이 빨간 구두 신고 어딜 가? 아니 저희가 아니야.
젊은 가가 유지해 가시면서. 아니, 벌써 신발을 벌써 신고 있어요? 맞을 거예요. 아,